안녕하세요. 한식조리사 권영욱입니다. 지금 딱 제철인 강원도 핵감자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감자전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스위스 감자전, 새로운 감자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감자전은 이런 그냥 요즘에 강원도 핵감자 나와요. 지금 이게 딱 맛있을 때예요. 껍질만 벗겨서 채를 썰어서 감자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못해요. 그런 기술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강원도 핵감자하고 감자 껍질 먼저 벗길게요. 그 감자가 큰 게 한 200g 정도 해요. 그러면은 오늘 재료 정말 별거 없어요. 감자, 치즈, 계란, 조금 간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집에 있는 식재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자 두 개 이렇게 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는 채 썰지 마시고요. 이렇게 채칼 있어요. 좋은 채칼. 요거 뭐 가시면 뭐 4-5천원이면 사니까 편하시나요? 이렇게 밀어서 곱게 나오죠? 솔직히 제가 한 것보다 다 곱게 나오죠? 그리고 이 감자전은 될 수 있으면 핵감자로 하셔야 돼요. 감자가 저장감자라고 있어요. 겨울에는. 겨울에는 솔직히 이 감자전을 해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부치지 마시고요. 전분기를 살짝 한번 빼주세요. 물에다가. 전분기가 있으면은 전에 부쳤을 때 그 전분 때문에 좀 눅눅하다는 그런 식감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물에다가 한 5분만 담가 두시면은 이렇게 전분기 쫙 빠지세요. 그러면 요거 아까 감자 두 알밖에 안 돼요. 두 알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죠. 여기에 아까 소금 살짝만 넣어줄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음식은 밑간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자에 부치기 전에 소금으로 살짝 절여줄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기름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기름 조금만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좀 많아 보이시죠? 그냥 좀 약간 튀김하듯이 바삭하게 튀길 거니까 이렇게 소리 나게 될 거예요. 자, 불 줄이시면 안 돼요, 절대. 감자전 할 때 불 절대 줄이시면 안 돼요. 센 불 그대로. 그리고 이게 기름이 제가 아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름이 아마 감자에 다 스며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살짝 이렇게 부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면이 고루고루 익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하셔야 돼요. 시간을. 이렇게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전체가 같이 다 움직여야 돼요. 요 정도 됐을 때 불을 이제 살짝 줄이는 거예요. 한 1, 2분 정도 지났을 때. 이 바깥 부분에 보면 색깔이 좀 변해 있으실 거예요. 요게 딱 뒤집으라는 신호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넣고 색깔 딱 보이시죠? 아주 잘 색깔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기름 또 살짝 기름 살짝 많이 아니고 살짝이에요. 그리고 불을 좀 살짝 세게 해주고 뒤집었을 때 불을 좀 세게 해주시고 자 움직이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자 뒤집을게요. 색깔 보이시죠? 색깔 아주 좋아요. 아주 브라운 색깔. 자, 여기 마지막 포인트 이제 보통 이게 수란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올려주면 좋은데 저희는 아직 수란을 만들기 집에서는 힘드니까 자, 요 계란 가운데 살짝 올려주시고 자, 집에 똑같은 프라이팬 있습니다. 그냥 덮어주세요. 불은 약하게, 제일 약하게. 이 수증기로 인해서 계란이 익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면 오버쿡 되니까 수란이 되는 모양. 한 1분 30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로 두시면은 자, 아까 넣은 계란이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죠. 이런 식으로 수란처럼 돼요. 그럼 불 끄시고 노른자는 아직 안 익었어요. 계란만 살짝 이렇게 색깔도 좋으시고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완성 접시 담을게요.
감자 두 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음식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좀 갈아줄 거예요. 위에다가 제가 아까 감자의 간을 조금 하긴 했는데 소금은 살짝 넣긴 넣는데 그렇게 간이 세진 않아요. 요거는 찍어 먹는 소스가 따로 필요 없으시고요. 에멘탈 위에다 뿌리시면은 요걸로 드시는 거니까. 자, 이렇게 치즈까지 뿌려주시면은 오늘의 감자전 완성입니다.